아직 안 들어갑니다. 과연 누구? 아무도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인사해, 친구야. 안녕하세요. 손, 손, 손. 잭, 잭.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했다. 바이.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헬로우. 헬로우. 악 세상에. 바이 누구지? 에?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누가 할 줄 알았다. 보고 싶어요 오빠들. 아,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My family. 미스 유.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요즘 뭐 하고 있죠? 저희 요즘에 안무 연습하고 있잖아요. 무슨 안무 연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사 떴대. 아. 뭐 예정이라고. 맞아 맞아. 아 나도 봤어. 아 그러네, 말해도 되네. 저희 네, 컴백 안무 연습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지금 땀을 많이 흘린 상태고. 어땠어요 안무? 그 스포는 뭐 나온 게 없어서 스포는 못하지만 뭐 춤신 춤왕인 유개미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의 춤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갓세븐 안무는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파워가 있지 않나. 파워. 어. 파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갓세븐 춤을 좀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따라 못하네. 원래는 커버 댄스를 하면서 이제 팬들이 또 그 같이 소통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맞아요. 소통을 조금 뭔가 팬들과의 소통을 딱 막아버리는 느낌의 아, 춤이죠. 춤은 막아버리는. 원래 해외 팬분들은 또 이제 커버 댄스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소통 불가. 못해요. 스탑.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숨을 되게 가쁘게 쉬지 않나요? 끝나면. 사실 제가 목이 좀 담이 걸렸었어요. 며칠 전부터. 연습하다가 목이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어? 이러다가 아, 괜찮을까? 아 근데 목 쓰는 게 많아요. 우리가. 어 이번에 좀 목을 많이 써요. 그리고 되게 화려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곡은 어때요? 들었을 때 이건 어떤 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 파워. 또 감성을 부수자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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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파워풀한 감성. 예 그렇죠. 그냥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느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여유, 그거까지 느낄 여유가 없어요. 대단, 역시 대단하신데요? 역시 그것까지 아, 또 느낄 수 있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아, 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따라가기 그러니까. 힘들어서 저희가 한 세네 달 만에 또 춤을 추는 거라. 맞아, 형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아, 또 우리 나는 그 중간중간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뭔가 몸이 되게 무거운 느낌? 아 몸을 좀 아니, 가볍게 만드는. 아니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진영이 형. 네 그건 아닌데. 아 그러니까 커졌어요. 좋은 거지. 네. Yes. 또 근황이 어떻게 돼요 요즘? 저 우리 연습 전엔 뭐 있었어요?
연습 전에는 항상 다리 산책시키고. 근데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스케줄이 있어도 이제 집에 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책을 못 시키면 형이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강아지들이 이제 또 매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 다리가 너를 산책시킨 거야? 아니면 너가 다리를 산책시킨 비슷해요. 거야? 아주 비슷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다리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냅둔 스타일인데, 근데 말은 또 잘 들어요. 내가 참 이뻐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다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 아, 저는 내가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살짝 반대인 느낌이라. 맞아. 별 주객 전도 스타일이라. 뭔가 어? 왜 이러지 나한테? 다리가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리 좀 잡고 있어줘. 그 정강이, 그러니까 애가 작으니까 이렇게 서도 나한테 매달려 정강이잖아. 그거 알지? 별로 안 아픈데 작은 강도로 같은 곳을 계속 이러면 뭔가 맞아, 타는 느낌.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발톱도 이제 몇 번 자주 깎는데 그래도 얘가 땅굴 파는 스타일. 또 금방 얘가 자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강이가 좀 굉장히 아렸던 그런 기억이. 형은 어떻게 지냈어? 전 다 얘기했어요 그때. 아, 전... 다 아세요? 제가 뭐 했는지. 저도 근황을 자주 얘기했는데, 네, 춤도 열심히 추고 곡 작업도 하고. 나 사실 너 인스타 보면서 놀랬어. 네. 와, 얘 진짜 춤 열심히 추는구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춤? 비밥? 올린 것도 되게 재밌더라. 뭔가 이게 사실 보여주기식이라면 멋있는 춤만 출 수 있는데 너가 좋아해서 추는 게 느껴져서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냥 흥겨워서 추는 거? 요즘은 사실 이제 뭔가 많이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직업은 내가 느끼기 전에 일단 남을 더 느끼게 해줘야 되는 춤을 추는 게 거의 우리의 직업인데 뭔가 본인이 느끼려고 추는 춤들을 추니까 좀 뭔가 좀 자유로워 보이고 이 시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메모하세요. 지금 아주 명언 나왔어요. 예. 오, 나 이렇게 봐봐. 이상하지 않아? 뭐 이상해? 화면 봐봐. 손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 손 같아. 진짜 전혀 안 이상한데. 아주 좋은 발견이었어. 그리고 수록곡 얘기를 해볼까요? 오. 네, 근데 뭐 저희가 또 이제 인사하려고 또 저희가 켰어요. 둘이 또 우리 둘이 같은 차거든요. 우리 뭔가 스포를 계속하지. 그럼 이제 서서히 이 문 앞에 직원 한 명, 두 명, 세 명 기다리고 있다. 진영 씨. 그 얘기는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모니터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 하고 있는 거. 그럼 그럼. 2번 부 컴온. 예, 여러분 저희 땀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엄청 오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계속 기다리래. 미안해. 아무튼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회사 연습실이에요. 저희 지하. 지하에 이제 보컬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네, 여러분 또 환절기라 또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맨짓이야. 가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쓸쓸함이 있잖아. 근데 그게 또 이제 힘들다기보단 또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뭔지 알지. 그걸 좀 한 달, 두 달 정도는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 거의 뭐 지금은 이제는 그냥 쭉 그냥 여름에서 사라져버리지. 겨울 드는 느낌이고 막 마음이 아픕니다. 사계절이 빛나는 나라였는데 대한민국 그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하네. 그리 사랑해. 스포일러 해달라고. 스포 해달라고.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아이, 말하고 싶다 진짜. 네, 아무튼 네, 저희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주세요. 이게 스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도 굿밤 하시고요. 아직 이르지만 이따가 잘 주무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형도 고생했어요. 아, 해외 팬들이 한국어로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대. 우리 무슨 얘기했었어? 아, 역시 이 유학파는 좀 다르네요. 손부터 나가네 역시. 일주일 유학. 왜냐면 또 미국 문화가 또 제스처가 굉장히 많은데 You know 이게 손부터 나가네. Sometimes Hand first, speaking second. Yeah, that's right. 오. Yeah. 저도 요즘 영어 공부는 하는데 아직 이 친구와 같이 풀토킹 안 되겠습니다. 진영이 얼굴이 보여요. 왜냐면 내가 며칠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했는데 나 봤어. 생각보다 수염이 진한 거야. 아니 괜찮은데 왜? 근데 왜냐면 어떤 팬분들이 해외 팬분들이 진영이 좀 찾아달라고 내가 하도 얼굴을 안 내비치니까 어딨냐길래 그 이상한 뭐 포스터를 만들어서 인스타 막 업로드하고 그러더라고. 귀엽게.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했는데 왜 진영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진영이 어디 있냐고. 인스타 맞아. 진영이었어. 어 진영이 아이디였는데 진영이었나 하면서.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를 한 게 신기한 것보다 수염을 보여준 게 더 신기했나 봐.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았어요. 저는 소통하고 싶었어요. 네, 뭔가 형의 진짜 리얼. 아직도 진영이 어딨니? 진영이 어딨니? 진영이 어딨니? 네, 여러분 우리 다 가야 돼요 이제. 저희 진짜 인사만 하려고 켰는데 사실 10분 넘게 할 줄도 몰랐네요.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오랜만에 회사 식당에서 먹었는데 장칼국수랑 오리 훈제가 나왔거든요.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고. 맛있게 먹었어. 아, 역시 밥 먹는 또 진영이 역시 형은 스타는 또 관리한다고 샐러드 먹고. 관리하는 남자. This is Yuga and this is Jinyoung from GOT7. Yeah. And we prepared our next album, maybe release. I think so. In this year. Yeah. This year. Yeah, this year. Someday. And so big album. We prepared lots of the stages and songs, and we already done. Yeah. So just exciting. Yeah. Really miss you guys. 아 역시 제스처가 좀 좀만 가르쳐줘봐. 어떻게 좀. 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갖다 대고. My name is Jinyoung. 이게 상대방을 표현 가르칠 때는. My name is Jinyoung. What's your name? 예, 그렇지. 어, 좋아. 어, My name is Jinyoung. My name is Jinyoung. That's right. 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 이건 뭔가. 아, 맞아. 아, 이제 친하면 또 이렇게. 여유야, 여유. 어, 썸네 이렇게. 어. 그리고 한 번 또 악수 딱. 아, 이게 어깨는 살짝 여유인가? 아, 그러면. My name is Jinyoung. Just you know. 약간 이러면서. 역시 9번 동작, 여러분. 해외 나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9번 동작. My name is some 누구누구. 어깨 하고 친하면 이제 없어? 친해졌다 이러면 이렇게 악수를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야 돼요. 저희 멤버들 진짜 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거 맞지? 우리 무조건 하고 내리잖아. 아, 오늘 오랜만에 잭슨 봤잖아. 잭슨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멀리 있는데 잭슨이 손을 뭔지 알아? 그래서 뭔지 그래. 알아? 오랜만에 나 뱀뱀 갔어요. 그냥 갔어요.
하트 주세요. 어? 아, 뭔지 알겠어요. 하트. 안녕. 고생했어요. 안녕. Thank you very much. Yes, sir, man. 어깨 빠질 것 같아. 네, 이제 진짜 고문 나옵니다, 여러분. 두 분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상당히 살짝 그런 느낌인데.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살짝 이런 느낌의 말투였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아, 우리 쌤 나랑 좀 비슷하게 진지하시네. 네. 어깨 빠질 것 같으니까. 어깨 쉽게 빠지지 않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역시 팬 아티스트를 닮나. 맞아, 그거 인정 진짜. 어깨 쉽게 안 빠지죠. 자, 그러면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Bye guys. See you in this year.